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11월 5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 방송 시작합니다. 자, 이제 금요일 경마 끝났고 토요일 경마도 끝났고요. 이제 일요일 경마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 경마, 어제 금요일 경마에서 몇개좀 건졌고, 요번 토요일 경마, 야, 1, 3차가 아주 징그럽게 나오대요. 초반전하고 뭐 1, 3, 3복승도 20배, 40배. 자, 아무튼 그러다가 8경주 A급 승부, 7번, 6번. 야, 이거 7번, 6번, 4번 들어왔죠? 7번, 4번을 주력 한 방, 복승식 16배, 쌍승식은 한 30배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7번, 4번에 한방 놓고 7번, 6번을 맞췄는데, 7번, 6번, 4번이 들어옵니다. 9.3배, 뭐, 3복승 21.1배. 자, 그리고 개고생을 좀 하다가, 너무 늦게 나왔어요. 마지막 메인 승부 하나 남았었죠. 제가 뭐 6번마 주몽천하 3번마 은혜, 현장에서 대끼리 팔렸죠. 제가 대끼리 살일 없다. 노리는 놈, 한놈 있다. 뭐3 놓고 2번, 6번 막다 뚫렸는데, 조철이 노리는 달러 박스의 쌍복 대가리가 7번마 순간 터치죠. 거기에 붙여서 또 때리는 한 방짜리. 둘다 거의 백판이었습니다. 근데 배당판이 그래도 나중에 많이 빠졌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때 복승식만 해도 한 50배가량이 나왔는데. 7번, 8번. 대박스타죠, 대박스타. 7번 순간터치, 8번 대박스타. 쌍복식 주력 한 방. 66.0배죠. 복승식 31.6배. 3복승도 4번 미스터 퀄리티하고 붙어 들어오면서 74.1배. 3쌍승은 412.7배. 홈런 상한가 한 방을 날렸습니다. 야, 이걸 마지막 한 방을 때리고 제가 그 우리 회원님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렸죠. 제가 뭐라고 보내드렸냐면은, 한 방에 너무 늦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내일 잘해보겠습니다. 꾸벅. 상한가 한방 말로 홈런을 치고도 여러분들께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너무 늦게 나왔어요. 중간에 좀 나왔어야 되는데. 아무튼, 한 방에 있는 조철, 여러분들. 초장에 너무 고생들 많이 시켜드려가지고, 제가, 뭐, 이런 거는 자랑할 거리도 못 됩니다. 내일 좀몇개더 잡아가지고, 오늘 토요일 것까지 같이 자랑을 한번 해야죠. 아무튼 다행히 마지막 메인 승부에 완장으로 66.0배짜리 완장. 삼쌍승도 기분 좋게 412.7배. 자, 요거만 딱! 좋은 것만 기억하가 해갔고요. 자, 내일 일요일 경마 초반전부터 한번 쉼 없이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내일 과천 경마 2, 4, 5, 8, 11, 부산은 1, 5, 6. 그중에 메인 승부가 4경주, 8경주, 11경주. 부산은 5경주와 6경주. 자, 내일 대상 경주 두 개가 있죠. 두개다 오늘은 메인 승부로 잡았습니다. 김해시장 대 농협회장 대. 제가 최근 들어서는 메인 승부 대상 경주를 메인 승부로 거의 안 잡았어요. 자, 근데 요번 오늘은 부산도 그렇고 과천도 그렇고 메인 승부에서 상한가 두개 멋지게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메인 승부는요, 요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죠. 과천 3611. 아, 요거를 안 바꿨네요. 어이, 큰일 날 뻔했네. 과천이 4811이네요. 4811. 4811. 제주가 아니라 부산이죠. 부산 56. 56. 자, 후반부 경주 메인 좀 몰렸습니다. 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2경주고요. 국산 6권 1200 별정의 2형 기봉 마필들의 접전입니다. 자, 3번 마 위너 드래곤. 제가 요 위에다가 그냥 드래곤이라고만 써놨죠. 3번 위너 드래곤. 아, 김태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마체가 당당하죠. 500kg가 넘는 마체. 그런데 이마필은 좀 끌어요, 마필이. 거기다가 김태훈 기수가 또뭐 그렇게 잘 타는 기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문세희가 잡고도 막 끌림이 심한 그런 마필이었는데 김태훈이가 탔어요. 물론 김태훈이 뭐 열심히 타고 맞춰진 소임을 완수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래도 대가리 놓기는 물음표가 있다. 매니피 새끼죠. 세희가 기승전결에서 아마 못하는데 그래도 구장조교사가 좀 의리가 있나 봐요. 김태훈이를 태웠습니다. 재떨이도 아니고 차라리 재떨이보다는 김태훈이 낫죠. 자, 위네 드래곤이 어디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약간의 끌림이 있는데 신인 기수는 아니죠, 뭐 김태훈이가 기수가 좀못 믿겠다. 뒤로 돌립니다. 자, 뒤로 돌려놓고 오늘 첫 번째 승부가 들어가는데요. 판때기 좋습니다. 10번이 뭐 완전히 강대가리, 올대가리로 팔리기 때문에, 아, 3번이. 자, 이경주가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간다. 예측권 10장. 초장부터 한번, 준상한가 한번 달려봅시다. 뭐큰 배당은 아닌데요. 달러박스. 제가 달러박스라 그랬는데 오늘 토요경마에서 초반전에 너무 고생들 하셔갖고 죄송해갖고 달러박스를 좀 공개를 한두 마리 하려고 합니다. 자, 8번마 학산마초를 달러박스에 대가리로 놓고 때립니다. 학산마초. 직전 경주에 방구를 한번 꼈어요. 학산마초. 장철이가 오늘 우리 마지막 경주에 순간 터치 갖고 멋지게 66.2배짜리 한구라 해줬죠. 자, 장철이 이런 마필에 차분한 말몰이를 잘합니다. 왜안 나오냐? 자, 8번마 학산마초를 오늘 여러분들께 달러박스 대가리로 추천을 드리면서, 자, 3번마 위너 드래곤도 있지만은, 3번마 위너 드래곤이 들어오면 한방 먹는 거고요. 요거. 배당 나오는 거 요놈에다가 들어와야 상한가가 한방 떨어지는 건데요. 어쨌거나, 자, 이경주는 첫 번째 달러박 승부인데, 대가리 팔리는 3번마 위너 드래곤이 아니고 8번마 학산마초를 대가리로 놓고 때린다. 자, 요것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첫 번째 승부처. 자, 여기는 찍어 먹기라고 돼 있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8번마 학산마초가 달러박스 대가리다.
자, 이렇게 오픈 공개를 해드리면서 자, 이경주 현장 예상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4경주입니다. 북산 5군 1300 핸디캡. 자, 이경주 먹은 돈 가지고요. 자, 요거 4경주에 한번 한방 세려 보자고요. 자, 4경주도 메인 승부인데 대가리 팔리는 이 4번마 원스피어. 원스피어. 자, 이 마필도 마필이 꾸준하죠. 힘도 있고 제가 힘도 좋고 꾸준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봐야 450, 460kg짜리입니다. 그죠? 4번마 원스피어가 대가리로 팔리지만 14전 뛰는 동안 우승은 딱한 번이에요. 준우승도 한 번이에요. 그 아직까지 14전 뛰는 동안 5군에 머물러 있습니다. 얘가 또 대가리가 가요. 오늘 다비드 기수가 뭐 갖다 부러뜨렸죠? 하여튼 뭐 하나, 천대가리 하나 부러졌습니다. 자, 4번마 원스피어, 다비드 기수의 과인기도 좀 실려있다. 최근 4회 전적 중에도 전전 경주 6군에서 우승하고 올라온 놈입니다. 직전 경주 안 팔렸어요. 그만큼 기대치가 별로 없던 마필이죠. 그런데 3차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요번 경주 요놈이 당연히 대가리로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대가리로 팔릴 수밖에 없는데. 자, 우리는 남들이 다 빼먹은 안고, 지금 이게 안고 빠진 찐빵이 돼 있는데요. 요거 제대로 걸렸습니다. 자,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첫 번째 메인. 10장에다 예측권 20장이죠. 예측권 20장. 자, 4번마 원스피어가 멋지게 대가리로 팔리는데 제가 좀 불안하게 본다 말씀을 드렸죠. 자, 요번 경주 달러박스 직전 경주 대비해서 상태가 변화가 왔어요. 상태가 좋아졌고 조교시 변화도 왔고 준비를 아주 잘 해놨습니다. 요거는 우승각이다, 우승각. 우승각으로 있는 놈한 놈을 조철이 또 뽑아놨기 때문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칩니다. 인기 대가리인 4번마 원스피어가 아니고 조철의 달라박스 대가리 깔놈 역상복식 대가리까지.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예측권 20장 깔끔하게 한번 갖다 때릴 테니까. 자, 현장 달러박스 4번은 못 와도 요놈은 왔다. 요놈을 놓고 배당으로 한번 시원하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인 승부니만큼 제가 신중을 기해서 골랐는데 자, 꼭 적중이 나오길 바라면서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죠. 5경주입니다. 국산 5군 1400입니다. 핸디캡 35점 레이팅, 35점까지. 기복마 접전인데, 자, 원래는 요것도 제가 달러박스 승부로 갈라 그랬는데, 제가 요 위에다가 찍어 먹기라고 해놨죠. 강편성에서 뛰어왔던 2번마 더 플레이어가 대가리입니다. 직전에 문화일보배 대상 경주였죠. 뭐 이클립스, 라라케이 이런 마필들, 라라케이도 부러졌던 그런 경주인데요. 자, 요번 경주 2번마 더 플레이어. 요놈은 요번 경주는 대가리입니다. 직전 경주, 대상 경주 상대가 좀 셌고, 한참
상승세 타고 있는 마필인데, 자, 이런 큰 경주 한번 나가본 것도, 센 놈들하고 자웅을 한번 걸어본 것도, 걸음 늘리는 데는 상당히 좋다. 2번마. 더 플레이어를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데, 제가 그랬죠. 요거, 달러박스라고 지정을 하려고 그러다가 오늘은 공개를 해드리면서 플레이를 합니다. 더 플레이어. 자, 근소하게 대가리 팔리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뭐, 허니펀치, 남산부정, 마이티탭, 세평히어로 다 팔립니다, 다. 현장에서 요 중에서 어떤 놈 바람 불면은요, 그쪽 바람으로 훅가닥 넘어갑니다. 바람 부는 마필들. 하지만, 딴 놈들이 바람이 불던 말던 우리는 8번마 더 플레이어는 대가리다. 요거를 확실히 여러분들께 각인을 시켜드리면서, 뭐, 딴거 필요 없죠. 후착 골라먹기 경주기 때문에, 후착 고르는 거는 뭐, 현장에서 조철이한테 맡겨놓으면 되는 거죠. 그죠? 조철한테 맡겨놓고, 여러분들은 푹 주무시고, 예측권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5경주였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메인 승부. 8경주 농협회장배. 농협중앙회장배. 별정 A형인데, 너 죽었다. 너 죽었다. 너딱 걸렸다. 너딱 걸렸다. 자, 5번마 라라케이가 나왔죠. 5번마 라라케이. 직전 경주 천대가리 팔려놓고 문화일보배에서 덜커덩. 부러졌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라라케이도 부러지고, 즐거운 요정도 부러지고, 그죠? 천대가리짜리들이 이렇게 부러지는 게 경마입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그러죠. 야, 이 자식아, 네가 예상가 맞냐? 남들 다 지나가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복덕방 할머니들도 대가리 놓고 가는 거를 너는 씨발 뒤로 놓고 연병을 하고 있냐? 그런 분들 가끔 있죠. 그런 게 경마라는 거예요. 이 정경주에 이 라라케이가 부러진다고 누가 생각했어요? 이렇게 두 번을 펄펄 날라왔는데. 즐거운 여정 그센 놈이 요번에 부러진다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게 경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이만 요번 경주 라라케이. 자, 유승환 기수가 직전 경주 패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요, 예상가마다, 복귀하시는 분들마다 다 평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뭐 남이 어떻게 보든 그거는 존중을 해줘야지. 그 사람은 그렇게 보니까 야 아저씨가 그게 틀렸니 많이 뭐나 혼자 잘난 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치고 경마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남들 말은 인정해주고 남들 말 존중해주고 이 사람들은 이러든지 말든지 나는 내 말만 놓고 사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자, 5번마 라라케이가 직전에 서둘렀어요. 이 바닥에서 올라오던 놈이 명색이 대상 경주에서 뛰는데 말이 좋아지니까 좀 빨리 붙었죠. 여지없이 부러지잖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추임만은 초반에 힘을 쓰면 부러지는 거예요. 초반에 힘을 쓰면 거의 50% 이상은 부러집니다. 바닥이든 말든 남들 다 가고 남들 3코나 돌고 4코나 들어갈 때 예전에 차돌 징검다리가 그랬잖아요. 4코나 돌아서 직선주로 접어들 때 얘는 3코나 돌고 있었어. 차돌이나 징검다리. 그래도 4마신, 5마신 차이로 우승했던 게 이런 게 추임마입니다. 이런 애들이 초반부터 밀어 제끼면은 직선에서 없는 거예요. 자. 요번 경주는 유승환 기수가 직전 경주 패배를 하고도 느끼는 게 없으면 B급 기수죠. 하지만 유승환 기수가 그렇게 미련 멍청한 기수가 아니다.
이번 경주는 무리하지 않고 마필 가는 대로 꼭 잡고 잘 해낼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인, 두 번째 메인, 농협 회장배 대상 경주죠. 대상 경주. 요즘에 대상 경주를 제가 승부처로 안 잡았었죠. 오랜만에 잡습니다. 대상 경주는 누굽니까? 이전부터 대한민국 마판에서 대상 경주는 누구? 마판 넘버원 조철입니다. 자, 조철과 함께 가시는 겁니다. 그냥 딱눈딱 감고 딴 놈들 어쩌든지 말든지. 자, 제가 5번마 라라케이를 놓고 째리는 아나짜리가 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승부를 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5대가리를 놓고 제가 요 위에다가 20대 완짱이라고 그랬죠. 20대. 그러면 거의 안 팔리는 말이겠죠. 대가리에 붙여서 20대면은 거의 안 팔리는 말입니다. 한 마리 딱 찍어놨으니까요. 자, 농협 회장배 메인 승부. 뭐 42조에서도 뭐두 마리 나왔죠. 42조에서 뭐야? 4번 지구라트, 9번 거센반격. 두 놈이 다 팔리지만 이런 애들에다 갖다 때리는 경주가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기대하셔도 좋고요. 자, 여기서 상한가 한방 시원하게 가시자고요. 자, 8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마지막 메인 승부, 마지막 메인. 항상 마지막 메인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토요 경마에서 66.2배짜리 완짱으로 메인 한 방, 홈런을 때렸듯이. 자, 오늘 일요 경마도 뭐그 정도 배당까지는 안 나올 겁니다. 제가 볼때한 20배 남짓 왔다 갔다 할것 같은데요. 자, 요 위에다가 제가 못 믿을 놈들이 드글드글하다. 딱 11경주는요, 대가리만 잘 잡으면 무조건 먹는 거죠, 이거.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예측권 20장 상한가 마지막 마무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3번 갤럽 컬린부터 해가지고 뭐 6번 글로벌 보베, 마이티수, 구필승, 브리가디어 제네럴, 뭐 몬스터 게이지 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자, 요 중에 지금 6번 마 글로벌 보베가 최근 3연속 입상을 하면서 피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보베가 드디어 이제 명색이 그러니까 명색이 아니라 이게 명실상부 이제 요번이 승군전이나 마찬가지죠. 직전 경주 MJC 특별 경주에서 장철이가 또 때리고 우승을 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장철이가 때리고 왔던 글로벌 보베. 자, 동수가 이제 승군전 4악취로 감량을 달고 출격을 합니다. 추임마죠, 추임마. 자, 과연 1군 무대에 곧바로 통하겠느냐? 저는 들어와야 들어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11경주가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20장. 글로벌 보배가 아니고, 6번 놓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 여기는 숨어있는 아나짜리가 한 놈이 있어요. 숨어있는 아나짜리가. 허를 찌르는 한 방. 허를 찌르는 한 방. 자, 요한 방으로 여러분들께 승부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불안한 인기 마필들 많다 그랬죠. 불안한 인기 마필
세 마리. 그러면 답 나왔죠. 자, 이런 편성에서 불안한 인기마 세 마리. 싹 꺾고.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상한가 갑니다. 세 번째 메인. 자. 예측권 20장 멋지게 한번 때려가지고 가시는 발걸음 가볍게 조철이 약속을 드릴 테니까. 자, 마지막 11경주 달러 박스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자, 어제도 토요일 날 조철이 이 새끼 좀 중간에 오링돼 갖고 갔더니 천만이가 마지막 경기에서 그렇게 때렸다. 이런 분들이 오늘 꽤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프다 그랬잖아요. 항상 제가 자금 조절을 외치는데 오늘은 뭐 자금 조절 같은 게별 의미가 없었어요.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 자, 마지막 경주 메인 승부.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 빨리 가겠습니다. 자, 부산 첫 번째 승부처. 부산 1경주. 5경주, 6경주인데요. 자, 먼저 부산 1경주입니다. 자, 찍어먹기 승부 갑니다. 5번 마, 차밍 베스트. 기성기수가 진겸이에요, 진겸이. 최시대 기수가 사실 직전 경주 이빠이 지지고 왔죠. 선행 잘 받아가지고. 근근히 버티면서 2차. 직전 경주 최선입니다. 직전 경주 최선인데, 원래는 이런 마피들 뒤로 돌려야 정상인데, 이게 조판이 상대가 너무 약해. 상대가 너무 약해. 인정할 건 인정하자. 진겸이가 좀 마음에 걸리죠. 군대 제대하고 나서 아직까지 1승이 없죠? 1승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진겸이. 승부 의지도 남다를 겁니다. 열심히 잘탈 거예요. 얼레벌레 빼먹고 성의 없이 타는 놈보다는 열심히 타는 애가 그래도 나은 겁니다. 자, 3번 마. 차밍 베스트. 이번 경주. 뭐 안쪽 게이트도 있고. 힙발이로 선행 나가도 되고, 따라가도 되고, 3번 마, 차밍 베스트. 진겸이가 탔어도 말이 끌고 온다. 그래서, 3번, 이게 부산 1경주죠? 3번 차밍 베스트는 요번 경주 대가리 놓고 들어갑니다. 백박열이네. 자, 진겸이 오랜만에 항구를 하라고 준것 같아요. 빼막으라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자, 부산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첫 번째 승부처,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예측권 10장. 3번 마, 차밍 베스트가 기수가 좀 불안하지만 말이 끌고 온다. 자,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뭐, 후차권에서 많은 마필들이 바람도 불고 하겠지만, 딴 놈들 바람 많이 불어라. 배당 올라가게. 3번 마 차밍 베스트를 놓고 한 방으로 요번 경주 좀 아리까리하게 팔리는 한 놈이 딱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고놈에다가 완짱 큰 배당은 아니지만 좀 알딸딸하게 걸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고놈이 완짱으로 한 방짜리로 보이기 때문에 자, 고놈에다가 예측권 10장 시원하게 한방 때릴 테니까. 자, 부산 1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부산 메인 승부 김해시장배. 자, 아까 농협회장배가 끝나고 아마 김해시장배가 가죠? 아, 김해시장배가 먼저네요. 요거 김해시장배를 메인으로 한방 먹고 요 바로 연장 과천에서 열리는 농협회장부도 우리가 두 사리 갖다 땡겨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만 말하고. 자, 위에다가
올려놓은 거 대충 아시겠죠? 3번마 백두의 꿈이 올대가리가 팔리는데 부러질 수도 있겠다라고 미친놈처럼 의심을 하면서 갑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도나도 다 3번 놓고 갈 건데 조철은 좀 의심을 하고 불안하게 본다. 자, 오경주. 오늘 부산 경마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첫 번째 메인. 벤츠 한대 가자. 벤틀리 아닙니다. 벤츠입니다. 요새 뭐 뉴스에 잘 나오는 애들, 사고 치는 애들 벤틀리라 그러는데 조철은 벤틀리가 아니라 벤츠입니다. 벤츠만 탄게 지금 한 30년 가까이 탔습니다. 저희 아버지 때까지 하면 벤츠 회사에서 상줘야 돼요. 자, 아무튼 3번마 백두의 꿈. 올 대가리 팔리죠. 올 대가리. 그죠? 3번 백두의 꿈이 올 대가리 팔립니다. 아주 강대가리. 그런데 왜 의심하냐? 의심할 만하니까 하지. 얘 부러지면 배당이에요. 그죠? 자, 백두의 꿈. 선행 갈까요? 아니면 따라갈까요? 그것이 문제로다. 그죠? 아, 요새 이 언캡쳐드도 꽤잘 띕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나오는 애들도 다 만만치 않아요. 지금 이 순간 자마, 그레이트 위너. 콘코드 포인트 새끼, 판타스틱 드림. 뭐. 자, 백두의 꿈이 가만히 보시면요. 자, 요때 그레이트 위너한테 졌죠. 7월 23일 날이죠. 그죠? 자, 그때 당시에 부담 중량 53.5, 53.5. 그죠? 백두의 꿈은 아직도 53이에요. 그레이트 위너는 55kg로 올라가 있습니다. 자, 얘는 이제 54kg까지 적응을 했고. 자, 무엇보다도 뒷심면에서는 2번마 그레이트 위너가 훨씬 좋다. 안쪽에 1번 원더풀리어, 3번 백두의 꿈, 7번 한강 클래스, 8번 판타스틱 필드. 1번, 3번, 7번, 8번. 아니, 대상 경주까지 나와가지고 선행 양보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자, 1번 원더풀리어, 3번, 7번, 8번. 다 선행 가야 돼, 선행. 얘네들은. 응? 선행에 욕심내는 놈들이 이렇게 많은데. 자, 게이트는 그래도 3번으로 나쁘진 않지만, 얘는 선행 싸움을 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얘네들이 존나 밀고 나오면 슬그머니 다실바가 잡고 갈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은, 선행 가는 백두의 꿈이 아니고 잡고 가는 백두의 꿈이면 저는 2번마 그레이트 위너가 직선에서 따라잡는다고 확신을 합니다. 또, 선행 가서 버틸 놈, 이 중에서 한 놈이 편하게 선행을 가면 버티는 그림도 나온다. 자,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데요. 모르죠. 내일 경주 결과를 보면 이제 알겠죠. 우야뜬둥 조철의 눈을 믿고 3번마 백두의 꿈을 의심을 하면서 조철의 달러박스를 놓고 3에다가 때릴지 아나에 아나 중배당에다 때릴지 현장에서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특히나 현장 예상에
촉각을 좀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3번마 백두의 꿈을 놓고 때리는 경주는 아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김해시장 대 메인 경주 2세 암말 순말 별정 A형입니다.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또 때릴 테니까 김해시장 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부산 경마가 오늘 후반부에 좋아가지고 자 6경주입니다. 자 1등급 단거리예요. 1200 레이팅 140점까지고요. 자 이번 경주도 제가 달러 박스를 공개를 합니다. 오늘 징검다리 예상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이번 경주는 오늘 부산 6경주 두 번째 메인 요거 상한가 예약입니다. 예약 레저베이션 예약 자 얼레벌레 팔리죠. 3번 닥터 시저 4번 돼지 초이스 5번 미러클 드라밍 8번 영광의 레전드, 뭐 9번 해피피버, 11번 1번지. 자, 요즘에 불안한 인기 마필도 있는데, 불안한 인기 마필들 한 3마리 보입니다. 3마리. 요놈들 싹 걷어내고, 놓고 때리는 대가리는 8번마 영광의 레전드입니다. 자, 8번마 영광의 레전드. 직전 경주 승군전에 곧바로 적응했죠. 1등급이 장난이 아닙니다. 1등급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곧바로 승군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 직전 경주에 영광한 레전드가 앞방 조졌죠. 즐거운 여정에 이어서 2차. 상당히 잘 뛰었어요. 즐거운 여정 같은 강마도 없고. 8번 영광의 레전드. 그렇다고 뭐 선입전개 안 되는 것도 아니죠. 외곽에서 선입전개도 잘할수 있는. 거기다가 서승훈 기수까지, 또 다시 기승을 했죠. 3번 연속입니다. 지금 2차 두 번인데 서승훈 기수도 우승에 목말라 있을 것이다. 8번 영광의 레전드 놓고, 자, 부산 6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은 8번 영광의 레전드를 놓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잡아꽂고 깔끔한 적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 오늘 마지막 두 번째 메인 승부까지 아마 배당, 짭짤한 배당, 중배당으로 제가 노리고 있으니까 얼레벌레 막 대끼리 같은 거 이런 거 노리는 그런 경주가 아닙니다. 자, 마지막 최대 승부처 부산 6경주까지. 자, 오늘 1호 경마 예상 모두 마쳤고요.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이죠. 현금으로 계좌 이체하시는 분들,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제발 부탁인데 당일날 하시는 분들은 진짜 9시 전에는 꼭 입금 후에 입금자 성함 남겨주시고 이 방송 끝나고 밤늦게 새벽도 상관없습니다. 내일 조철과 함께 하실 분들은 하루 전에 입금해놓고 주무시면 편합니다. 자 이렇게 예상을 마치고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멋진 예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